근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남향 건물이 다른 방의 건물보다 열을 조금 더 올린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또 남향 무조건 선호하기 때문에 네. 다른 향은 조금 오히려 피하는 어린 느낌이 네, 경향이 있거든요. 다들 집이 거의 다 남향 아니에요?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 남향. 정남향이죠. 저도 정남향 살고 있어요. 네, 저도 정남향. 다 남향이에요? 회사에서 지내라는 곳에 지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남향 몰라요? 계약서에 나와요. 계약서에 보여요. 남향, 남서향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현대에는 건축의 여러 요소로 남향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컷프로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남향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고효율 단열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꼭 남향을 선호할 필요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쯤에 선생님. 선생님 집이 무슨 향이에요? 남향이신가 보네. 남향이시죠. 남향이신가? 선생님 실망이에요. 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향입니까? 남향이네, 남향이야. 집은 남향이지만 사무실. 남서 북향입니다. 남서 북향이 무슨 사람하네. 맞네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의 방향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콘크리트입니다. 사실 콘크리트는 이제 뭐 도로. 건물 모든 게 다 콘크리트로 거의 요즘에는 그쵸 예,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콘크리트는 이제 건축의 재료이고요 도시의 거의 모든 건물과 도로에 사용되는 것이죠 말려있죠 말려있죠 예. 다 덮고 있지 사실 물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아시는지요? 물이요? 흘러가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배웠잖아요 이거 지금, 그, 지금 저 이런... 수화가 있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가서 또 식물로 가서 위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증발되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이런 순환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수화가 안 되니까 네네 도시 지면의 콘크리트는 물을 거의 투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과되지 못한 물은 지하수로 스며들어 담수로 쓰이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 면적률은 1960년대에 7.8%였는데 2020년대에는 몇 프로였을까요? 지금 꽤 한 60%? 이니까 진짜. 아니 오늘 보니까 숫자가 좀 극단적이야. 그럼 어느 정도로? 90. 90? 90이면 아예 90은 넘었다. 산도 있고 네. 뭐 한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3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30%. 네. 50.1%로 너무 많이 6배. 50년 동안 반이네요, 반. 이 중 수차례 침수 피해를 입은 강남역은 90%를 초과했다고 와, 합니다. 강남 90% 맞네. 90%는 맞다. 내가 상상한 그게 90% 강남이구나. 우리 뭐 지난번 홍수 때 강남에 막 침수되고 막 물에 잠겼던 이 모습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역을 뒤덮고 있는 콘크리트는 폭우가 지표면으로 흡수되지 않게 하므로 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한강이 감당할 수 없는 양 이상이 서울에서 한강으로 배출되면 이 물은 고스란히 서울로 돌아와 도시 홍수를 일으킵니다. 아, 그렇겠네. 게다가 서울 곳곳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내렸을 때 조금이라도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홍수 피해로 이어진다는 또 다른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워터파이프가 드레이니지 시스템으로 원래 한강으로 가야 되는데 한강이 꽉 차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도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팔당댐에서도 방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완전히 꽉 차니까 다 이쪽에. 거기도 넘치면 안 되니까 흘러내야 돼. 근데 심지어 강남역은 지대도 낮으니까. 그렇죠, 맞아요.